벌어졌을 때 요새 한국에서 꽤 유명하다는 어떤 소설가 한 사람이 자기는 30년 동안 소설을 쉬었는데 천안함 같은 소설 보는 건 처음이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소리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천안함 4.6 용서에 대한 참으로 큰 모독인데 그런 악담에도 불구하고 4.6 용사들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6 용사들의 정신, 나라를 목숨을 바쳐서 지킨다는 정신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